지호이 편에 저녁 보냈으니까네. 사발면 하나 사가 나시게 국물하고 먹으라. 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병원비는 아저씨가 어제 다 냈다. 그리 알고 있어라. 아닙니다, 어머니. 지가 낼 겁니다. 아이, 우리 돈 많습니다. 안다. 네 엄마 아빠가 먹고 살 만큼은 남기고 간 거 안 모르겠노. 그래도 태웅아, 이래야 아저씨 마음이 편탄다. 그 너 야이니까 모른 척해라. 예. 병원비 굳은 거 같고 네 좋아하는 컴퓨터나 또 바꾸면 되겠네. 예, 들어가 있어. 예. 엄마야. 아저씨는 좀 괴한나? 뭐가요? 교통사고 당하셨다며. 에이, 그 헐박대 사기라 얘. 이번 참에 건강검진 싹 다 받았는데 아닙니까? 아, 쪽팔린 게 와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쪽팔리면 되나? 아버지가 알고 맨주거든. 유은석 회장이 10년 전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아 재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1그룹 3남 중 막내로 태어난 이규갱 씨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 체질로 본능적으로 보양, 보신식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1987년 이규갱 씨는 집을 비운 사이 동네를 지나던 프로 땅꾼 이경규 씨를 따라 잠시 뒷산에 올랐다가 부모와의 생일을 지냈다고 전했다. 아, 내가 먼저 알아봤으면 저 이런 거 애낀데. 와, 이규갱 씨는 작년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동안 부산에서 붕어빵 붕어빵 장사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2세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규갱 씨. 그가 물려받게 될 재산은 무려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생 참 알 수 없는 기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다. 인생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 아줌마는 거기서 또 어디 갔는데요?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들어오는 아주 기분 나쁜 공기였다. 여보세요? 집에 들어왔나? 응. 돈 있나? 택시비 있나? 있다. 와. 네. 응. 놀라지 말고 들으래. 인간에겐 초능력이 있다. 그 기분 나쁜 전화벨 소리. 신의 알람이었다. 네가 아빠 암이란다. 네 아빠 위암이란다. 아빠 앞에서는 울지 마라. 가시나 네 울면 아빠도 운다. 정신 단지 챙겨갖고 택시 타고 온나. 아빠 속옷이랑 칫솔깡 챙겨가. 버티겄나. 시훈아, 시훈아, 니 울지 마라. 엄마도 아플기다. 이게 뭔데? 아, 이게 뭔데?